여러분 안녕 안녕 지은이에요. 오늘은 좀 재미있는 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커리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컨텐츠를 올린 게 2016년 5월 13일 7년 차 어느덧 유튜브 생태계에서 살아남고 있는 크리에이터인데요. 유튜버 뭐 돈 많이 번다, 유튜버들 세금도 많이 낸다, 막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100만 넘는 유튜버면 뭐 한 달에 한 일억 정도 광고 수익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를 전업으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7년차 115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로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또 이 정도 규모로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비용을 내야 하는지,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저희 채널 분석을 좀 보여드리면서 전략이라든지 성장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내 사업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태까지 회사가 적자가 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남은 적은 있었어요. 제가 어떤 한 해는 정말 운영을 너무 잘 못해서 아 이번 해는 벌 거 벌고 내 거 다 내고 나니까 참 그냥 또이또이구나 라고 했던 적도 있지만, 제가 한 번도 빚을 지거나 월급을 못 줬다든지 제때 못 나갔다든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7년간을 그래도 크게 문제되는 거 없이, 이슈 없이 잘 유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은요, 자기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내 채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총 구독자 수 115만, JJ 살롱드피 본 채널 기준입니다. 수가 지금 현재 얼마나 늘고 있고, 뭐 시청 시간은 어떻고, 뭐 예상 수익은 이번 달에 얼마 정도 될 거다, 115만 구독자의 운동 정보성 채널 한 달에 수익 얼마나 되는지 여기 바로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상 수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8일 한 달 기준에 370만 원입니다. 약간 여기서 의아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수익 탭으로 넘어가면요, 최근에 어느 정도의 돈을 구글로부터 애드센스 비용으로, 즉 클릭당 노출 광고로 받았는지 금액이 나와 있어요. 2023년 9월부터 410만원, 그 다음 달 10월 339만원, 그 다음 달 377만원, 그 다음 달 440만원, 그 다음 달 369만원, 그 다음 달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245만원. 수익 많이 떨어졌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가장 수익이 높은 영상은 웨딩 다이어트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게 한 42만 원 정도의 순 수익을 냈습니다. 쇼츠 같은 경우에 뭐 영상 하나당 3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달 기준이고요. 솔직히 뭐 컨텐츠 끝 아니야? 이 정도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 스튜디오에 표시되는 금액은 세 전이에요? 세 후에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요거는 아마 미국에서 세금 빼고선 여기 정산 금액만 표기가 될 거예요. 미국에서 세금이 추가돼가지고 유튜브 수익이 조금씩 다 줄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세금 빼고 이제 통장에 꽂히는 돈, 크리에이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쪽으로 다이렉트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저는 한번 MCN을 통해서 저희 회사로 들어오는 구조를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다이아TV가 구글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왜 좋냐면, 일단 세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클리어하고요. 저희는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후 자료에 있어서 훨씬 더 좀 투명하고, 수익정산서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표가 매번 도착을 합니다. 법인 이름으로 해서 발행이 되고요. 유튜브 플랫폼 광고 수익 얼마다, 달러로 나오고 한국 돈으로 얼마다, R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다 가져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총 얼마의 부가세까지 포함을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또 요즘에 세금을 혼자 처리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금을 안 내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세금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저희는 업체를 중간에 MCN을 끼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6개월간 2200 정도네요. 사실 이 금액이 한 달에 뭐 300에서 400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100만 유튜버인데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월급으로 따진다면 사실 뭐 작은 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정도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무실 월세가 들어가겠죠. 운동을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사용하시는 인원은 굉장히 적은데 평수가 진짜 넓어요.
넓어요 그거에 비해서. 왜냐면 지하도 통째로 다 촬영 공간으로 쓰고 있고 1층도 다 촬영 공간으로 쓰고 있고 평수가 25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또 월세가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직원분 4분 저희 PD님이 4분이 계신데 그 4분의 급여, 퇴직연금, 4대 보험 들어가야 되고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뭐 가스 그리고 여기 보안 캡스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화재보험료 이렇게 되면은 월계가 여기다가 장비 구매나 회사에서 필요한 소모품이나 촬영 부품이나 한 달에 3,5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실 컨텐츠 하나당 비용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연말 케이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 구매 비용 이것저것 다 하면은 거의 50만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뭐 해외여행 가는 컨텐츠 하나 찍으면 말리부 가가지고 다이어트 캠프 갔잖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 자체가 한 2천만 원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이런 모든 일련의 비용은 다 제외한 금액이고 정말 숨만 쉬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3,500 이에요. 보통 350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온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매달 마이너스 3,15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여기서 무일푼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9시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잖아요. 심지어 나는 가끔 주말까지 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 이 일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그냥 프리랜서로 PT 일을 한다면 제가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냐 하면 그냥 수업만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한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 월급까지 넣게 되면 한 달에 4,1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남는 게 아니라 분익분기점에 딱 다다랐구나 라는 수준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수익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가 유튜버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물론 이제 내가 내 집에서 스스로 내가 편집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채널에 투자하는 시간은 정말 저는 하루 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눈 떠서 영상 찍고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러면 저는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모두 다 여기에 올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라면 당연히 직원을 둬야 되고 직원을 두다 보면은 당연히 이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4,15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첫 번째는요. 광고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이제 유튜브에서 들어가는 조회수당 수익 광고가 아니고 광고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는 그런 광고를 의미하겠죠. 뭐 저희 채널은 조금 그런 게 덜하긴 한데 어떤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 이렇게 올라오면 왜 자꾸 광고 올라와요? 광고 너무 보기 싫어요. 제가 광고 보려고 유튜브 구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광고를 받지 않고서는 4,150만 원이 그냥 새 거로 날아가는 내 사비로 채워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광고도 아무 채널이나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채널이 초창기 때 그때는 이제 유튜브 내가 워낙 처음이니까 유튜브 광고나 브랜디나 이런 개념조차 없었단 말이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존버라고 그냥 내 돈을 갈아 넣어서 유튜브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사업해서 수업해서 번 돈으로 유튜브에 계속 때려 넣어서 투자를 했던 거죠.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회계 쪽에서는 유튜브를 계속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사업성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돈을 잡아먹고 있고 근데 돈은 제일 또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장비부터 시작해서 인력도 이쪽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저는 블로그 때부터 뭔가 컨텐츠로 소통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거가 저의 그 장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유튜브 채널이라는 것 자체가 또 나를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당장은 돈이 되지 않을지언정 중요한 하나의 자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처음부터 되게 초지일관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시기가 또 있었어요. 한 재작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광고 영업도 많이 안 되고 이런저런 수익도 그다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인원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커진 거예요. 정말 큰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내가 꾸려나갈 수 있는 데까지 꾸려나가보자 라고 해서 되게 많이 저희가 수익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고 영업이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전업으로 하실 예정이라면 내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로 유튜브를 만들 것인지 내 채널이 광고를 할 수 없는 채널로 갈 것인지 두 가지 노선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로 성장 가닥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 예능형으로 가거나 너무 재밌고 짤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다루면서 연령대를 풀을 조금 더 낮추면 조회수를 되게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유튜브를 그래도 많이 이용하시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 18에서 24 사이
그 이하도 사실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채널 성장 계획을 짤 때 선택과 집중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채널에서 조회수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는 채널로 갈 건가? 그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특정 시청자분들에게 뾰족한 포지셔닝으로 다른 광고주분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 것인가? 저는 이게 두 가지 중에 좀 고민을 했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컨텐츠 자체도 여성분들 운동과 라이프스타일을 훨씬 더 잘 케어할 수 있고 나도 이제 연령층대가 높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나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져가는 게 채널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채널은 한 작년부터 조금씩 수익 개선이 좀 더 많이 됐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는 두 번 정도를 저희가 구좌를 받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두 번 광고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숨이 많이 트입니다. 중요한 건 광고라고 해서 그냥 광고 보여주고 땡이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광고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광고 컨텐츠에는 저희가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날짜 정보를 많이 담거나 광고지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컨셉의 영상을 만들려고 힘을 많이 좀 쏟았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도 좋아하고 광고주가 좋아하는 이유는 다 딱 명확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면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반응도 좋고 컨텐츠도 좋아하시고 이것들이 선순환이 잘 되면서 이 채널은 광고를 태우면 되게 반응이 잘 나오는 채널이네, 우리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 라는 이런 피드백이 좀 쌓이다 보니까 그래도 광고가 잘 들어오는 채널로 자리를 좀 잘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광고나 다 받는 건 아닌 게 자체 내에 되게 까다로운 기준이 있어요. 당연히 광고 제의 메일이 정말 많이 올 때는 좀 쳤어 이럴 정도로 정말 광고 제의 메일이 많이 오는데 그중에서 또 저희는 정말 제품이 좋은, 그리고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판매 경험이 없는 제품이나 쩌쩌하다 보니까 거의 광고주분들은 대기업분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광고 제품을 혼자 고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광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요. 이 제품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식을 다 같이 해봐요. 저희 팀이 마케팅 팀도 있고 영상 팀도 있는데 그 전체 팀이 다 시식해보고 솔직히 진짜 아닌 제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저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직언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튜브 채널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인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에 그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시청자층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시청자층이 광고주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청자층과 일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한 채널인데요. 전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롱폼 동영상의 경우 여성이 83.8%, 남성이 16.1%. 이런 채널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드문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희는 또 운동이잖아요. 100만이 넘었다는 거는 일단 어느 정도 남녀 비율이 섞여 있을 확률이 조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채널은 여성 비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런 채널들은 이제 여성 운동 채널로 정확하게 분류되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연령대인데요. 사실 연령대로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면 제일 많은 연령대가 25에서 34, 35에서 44 합쳤을 때 수치가 무려 거의 60%가 나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25세에서 44세까지의 그 연령대 여성분, 그분들이 굉장히 마케팅 시장에서는 VIP 등급이시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구매력이 높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케팅의 초점이 되는 연령층이 이 연령대의 여성분들이에요. 다 이 2호에서 4사 여성분들을 굉장히 타겟으로 제품들을 많이 소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 채널의 이 주 연령대 자체가 한계를 보시면 아니 이런 채널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라고 담당자분들이 하실 정도로 이 연령 구성대가 굉장히 특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구독자가 90% 이상이라는 것도 이제 국내 광고주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풀이 되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구독에서 나오는 애드센스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희가 주 1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주에 3회 영상을 올리는 것과는 애드센스 비용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3배 정도 나게 되겠죠. 어떤 영상을 올리는지, 얼마나 자주 올리는지도 되게 중요한 구성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고만으로 그럼 다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요. 결국에 광고라는 거는 내 채널의 흥망성쇠를 따라가요. 모든 유튜브 채널은 쭉 성장하는 채널도 있지만 100만 이후부터는 이 업다운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물론 계속해서 쭉 엑셀 밟으면서 나는 장난한 채널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조회수라는 것은 결국에 가뭄이 왔다가 홍수도 났다가 조회수가 떨어질 때마다 광고는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고 광고를 못하게 됐을 때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당장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3의 또 다른 비즈니스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커머스 사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 조금 더 쉬웠던 이유가 저는 사실 유튜브 이전에 이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유튜브를 하시면서 이제 사업도 시작할 겁니다 하는 분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에서 충당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나 유튜브가 죽을 수고 망해도 그래도 조회수에 업다운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그냥 꾸준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운동 쪽 콘텐츠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많은 운동 유튜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되게 많이 한번 하락세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떠나가신 운동 크리에이터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유는 어쨌든 그 운동이란 콘텐츠 자체가 뭐 여행이나 먹방처럼 계속해서 흥미를 가지고 본다기보다는 특히 정보성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계속해서 겹치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가 있지 않은 이상은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무언가를 창조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반적인 조회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현상을 겪지 않으려면 조회수가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뭔가의 캐시카우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커머스고 원래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내 채널과 정말 잘 맞는 내가 정말 잘 케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온라인에서 유료로 수업하고 있는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튜브의 수익보다 훨씬 높아요. 광고 수익, 뭐 센스 다 합쳐봐도 안 됩니다.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이 커머스 수익이 저희는 존재를 하고요. 이런 지 벌써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유튜브가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난리가 나도 계속 여기 있는 돈으로 더 퍼서 계속 유튜브에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냈고 또다시 어려운 시기가 와도 유지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떻게 커머스를 해야 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리고 되게 많은 업체들에서 오퍼가 정말 많이 와요. 내가 너의 이름을 딴 제품을 만들어줄게, 공동 개발해줄게, 뭐 보충제 만들어줄게, 약 만들어줄게. 근데 그런 연락이 오는 회사를 다 상대하고 다 만나는 거는 저는 되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라면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일단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은 걸려서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다져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하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구글 애드센스 정말 350만원 광고주분들이 대신해서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광고 수익과 나머지 커머스 비용 요 세 가지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제작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채널마다 다 각기 다른 사이즈와 스펙과 뭐 매출 구조와 현금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살아남아서 고수익으로 전업으로서 내는 것 자체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나의 그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그 정도를 투자하면 전 어떤 일을 해도 다 그 정도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족하나라고 한다면 저는 제 직업을 이제 와서는 정말 네, 좋아하고 있죠. 당연히 일단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쩔 때는 이번 달엔 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되는 순간도 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아이디어들과 또 너무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많고 또 유튜브를 내가 하지 않았다면 만나볼 수 없었던 사람들과도 이렇게 컨텐츠로서 또 소통하고 정말 큰 또 장점인 것 같거든요. 저는 제 직업에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 일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도 되게 감사하면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 100만 유튜버로서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공개를 했는데요. 어떤 댓글을 봤는데 JJ 뭐 100만 넘었으니까 그래도 한 달에 조회수 수익을 한 1억 원 받지 않겠어? 라는 댓글을 봤어요. 여러분 유튜버라고 다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채널도 있고 안 그런 채널도 있고 전 정말 힘들다고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채널도 있다고 생각해요. 없지 않아요. 당연히 영상마다의 조회수도 중요하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보면 그만큼 또 수익도 올라가는 거고 앞에만 보고 점프해서 보는지 빨리 보는지 전체를 쭉 틀어놓고 보는지 다 다르니까 외국 분들도 많이 보시는 ASMR 먹방 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다이어트만 아니면 채널을 하나 파고 싶은데 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잘 나가고 저 채널이 좋다고 해서 그 컨디션을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유튜버라고 결국에 생각을 해요. 예전에 회사원님이 명대사를 한 적이 있어요. 회사원님 어떤 컨텐츠 하고 싶어요? 하시고 싶은 컨텐츠 혹시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하는 게 크리에이터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통해서 보고 싶은 모습을 가장 극대화해서 그걸 보여주는 게 저는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컨설팅들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가기보다 나와 내 구독자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모든 것을 설계해 나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도 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도움이 되고
보는 사람과 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채널만의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구글은 나한테 한 달에 350만 원밖에 안 줬어. 하지만 우리 젤리니들이 저를 7년간 이렇게 잘 보필해주시고 잘 지지해주시고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적인 애정. 나는 JJ 언니가 제일 좋아요. 나를 그 좋아해주는 지지층이 굉장히 굳건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결국에 저는 광고주분들에게 그 사랑을 많이 받고 긍정적인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뒷받침해주신 또 우리 내조의 여왕 젤리니 분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화이팅!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누이 좋고 외부 좋고 구독자분들의 파워가 센 거 아니까 광고주분들이 저희 채널에는 시딩도 되게 많이 주시고 혜택도 되게 많이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벤트도 막 우리는 시딩 200개씩 뿌린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더 깎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 하면 또 저희가 연말에 연말정산도 하잖아요. 이제 젤리니들한테 또 이렇게 선물도 나눠드리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이번에 제가 카메라도 샀습니다. 계속해서 투자도 하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리어나 업무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2차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 저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